꼬꼬물이 여러분, 저희 꼬꼬물의 9월 라인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 앞에만 나타나 도주에 있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바로 그분인가? 에? 원숭이? 생각보다 심각해. 피해 신고는 늘어가는데 번번이 허탕이야. 신창원 원숭이가 탈출한 400일이 되는 날 작전에 참여한 인원만 100명.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됐다! 들어와줘, 들어와줘! Police say Elizabeth Sue had been repeatedly stabbed. The 55-year-old woman was found in the back portion of her dry cleaning shop. 끊임없이 걸려오는 태설인의 전화야. 엄마를 위해서 복수를 해라. 동생한테 죽여달라고 한다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너무 이상한데요. 인간이 아니. 100년형을 선고받은 살인자. 직접 만났어. My name is Andrew Prince Saad. 100억 넘었을 것 같은데요? 100억? 1000억 원에 달했어.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재력가가 살해됐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 연관관계도 아무것도 없고. 청부 살해. 재력가 살해 사건은 서울 사주로 벌어진 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평상시에 자주 보던 사람. 강서구에서 웬만하면 다 아는 사람. 지금부터가 느와르의 시작이야. 내가 살해되더라도 임무를 중단하지 말라.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으로 불리던 시기. 9,300km가 넘는 긴 여정 끝에 이 건물에 도착했던 3명의 한국인들이 있었어. 만약 성공한다면 꺼져가는 운명의 불씨를 되살릴 수도 있어. 그들은 누군지, 그리고 왜 이 먼 곳까지 찾아와야만 했고 이 건물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낱낱이 알려줄게. 꼬꼬무 9월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